2296님입니다. 망고 스무디. 달콤하고 시원한 게 먹고 싶던 찰나에 삼하셨는데 최고라고 보내주셨네요. 5189님입니다.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분위기의 카페예요 하고 예쁜 동네 카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624님입니다. 퇴근길 얼마 만에 보는 무지개인지 놀랍고 예뻐 사진으로 남겨뒀다고 보내주셨습니다. 4090님입니다. 저희 회사의 지킴이 복순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하셨는데요. 와, 복순아 고생했어. 3122님입니다. 인형 같은 너, 우리 집 말썽꾸러기 몽이의 어린 시절 정말 귀여웠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신병륜님입니다.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음악회가 열렸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달맞이길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에서 경로당 주도로 조촐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정명님께서 플루트 연주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봄에는 철쭉동산, 여름에는 백합동산 많이들 놀러오세요 하셨는데요. 달맞이길에 봄에는 철쭉동산이 되고 여름에는 백합동산이 되는 우성아파트가 있다고 놀러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단송 1동 청년회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삼신교통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행복버스 만들기 위한 캠페인 열었다고 하네요. 해운대구입니다. 반려동물 희망국토대장정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행사 참여자들은 부산 해운대부터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07.9km를 걸으며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연이은 폭염주의보 경로당 찾아서 어르신들의 건강 챙겨드렸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남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학금 전달해 주셨네요. 금정구입니다. 재미있는 음악, 부산 네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8월 11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태극기 달아요 하셨는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 금정구협의회 회원 30여 명 및 주민들이 함께요. 부곡동 일대에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어린이 부가트와 종이접기 교실을 개강했다고 하네요. 9월 8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도구 동삼 3동 주민자치회에서 8월 17일까지 여름방학 특강 요리 공예 교실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도구 청학 1동 주민자치회에서는요, 8월 17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쿠키 앤 클레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기장 지역 아동센터와 나라사랑 체험 캠프 열어서 우리나라에 대해 공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기장 지역 아동센터 6곳, 총 86명의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고리 원자력 본부가 마련한 캠프를 떠났다고 합니다.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감천항 지역 주민 초대에서 부산항 투어 행사 열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해외 봉사로 뜻깊은 여름방학 보낼 거라고 하셨는데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멀리 카자흐스탄을 찾아가서 현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모교의 발전 위해서 발전 기금을 전달해 주셨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생일 선물로 기부했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입니다. 리우 올림픽 응원하기 위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5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올림픽을 맞아서 성화봉송부터 축구, 양궁, 펜싱, 요트, 레슬링 등 올림픽 현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296님입니다. 망고 스무디, 달콤하고 시원한 게 먹고 싶던 찰나에 사 마셨는데 최고라고 보내주셨네요. 5189님입니다.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분위기의 카페예요 하고 예쁜 동네 카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624님입니다. 퇴근길 얼마 만에 보는 무지개인지 놀랍고 예뻐 사진으로 남겨뒀다고 보내주셨습니다. 4090님입니다. 저희 회사의 지킴이 복순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하셨는데요. 와, 복순아 고생했어. 3122님입니다. 인형 같은 너, 우리 집 말썽꾸러기 몽이의 어린 시절 정말 귀여웠네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신병륜님입니다.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음악회가 열렸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달맞이길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에서 경로당 주도로 조촐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정명님께서 플루트 연주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봄에는 철쭉동산, 여름에는 백합동산 많이들 놀러오세요 하셨는데요. 달맞이길에 봄에는 철쭉동산이 되고 여름에는 백합동산이 되는 우성아파트가 있다고 놀러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송 1동 청년회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삼신교통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행복버스 만들기 위한 캠페인 열었다고 하네요. 해운대구입니다. 반려동물 희망국토 대장정 갈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행사 참여자들은 부산 해운대부터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07.9km를 걸으며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연이은 폭염주의보 경로당 찾아서 어르신들의 건강 챙겨드렸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남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학금 전달해 주셨네요. 금정구입니다. 재미있는 음악 부산 네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8월 11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태극기 달아요 하셨는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 금정구협의회 회원 30여 명 및 주민들이 함께여 부곡동 일대에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어린이 부가트와 종이접기 교실 개강했다고 하네요. 9월 8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도구 동삼 3동 주민자치회에서 8월 17일까지 여름방학특강 요리 공예교실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도구 청학 1동 주민자치회에서는요, 8월 17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쿠키앤클레이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기장지역 아동센터와 나라사랑 체험캠프 열어서 우리나라에 대해 공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기장지역 아동센터 6곳, 총 86명의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고리 원자력 본부가 마련한 캠프를 떠났다고 합니다. 부산 항만 공사입니다. 감천항 지역 주민 초대에서 부산항 투어 행사 열었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해외 봉사로 뜻깊은 여름방학 보낼 거라고 하셨는데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멀리 카자흐스탄을 찾아가서 현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